관련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원벽은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돼 있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고 미국으로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워싱턴 DC에서 했던 얘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정치권, 우리 정치권, 그리고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언론, 또 우리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청와대도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사실상 경고의 뜻을 엄중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워싱턴 DC에 이어서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데 뉴욕에 가서도 전제 조건은 하나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특보가 아니라 학자로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신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our OKUS joint exercise and train. 사드 문제 해결 안 되면 한미동맹 깨진다. 이게 무슨 동맹이에요? 그거 갖고 동맹 장치를 깬다? 그럼 그 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네, 지금 영상에서는 문정인 특보가 뉴욕 가서 한 얘기가 빠져 있네요. 그러면 뉴욕에 가서도 문정인 특보는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Give and take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Extremely sensitive to the term scaling down of ROK-US, you know, joint military exercise and training. Negotiation all about the give and take, you know, is in the two-party negotiations. We have a law. Our president, American forces in South Korea, cannot be above the law. President Moon's position is very simple. First of all, he reassured the deployment of THAAD. That's a period. However, there are legal and procedural matters. 김영 기자, 문정인 특보가 뭐 소신은 전혀 굽히지 않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한 얘기를 다시 뉴욕에서 반복했고요. 다만 한국에서의 논란을 의식해서 이것은 내 개인적인 학자적 입장에서의 발언이지 특보로서의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도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정인 특보가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뭐 학자의, 내 학자로서 개인적 견해다. 그리고 나는 정부로부터 어떤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조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조언하는 것이고 예.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예,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럼 일단 청와대의 어떤 엄중 경고와 상관없이 본인은 학자적인 소신을 계속 이제 밝히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학자적인 소신을 밝히는 거는 뭐라고 나무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적인 소신이 옳은지 그른지 찬성 반대는 뭐 학설이나 어떤 생각들은 여러 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의 특보고 본인이 아무리 이것을 학자적인 개인적인 견해라고 얘기할지라도 국내 언론 또는 상대국 미국에서는 아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머니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점을 문정인 특보가 조금 아시는 게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의 부담을 덜 준다. 그런데요. 청와대에서 경고를 했는데 진짜 경고를 한다면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는 대통령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개인 생각이라. 그런데 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그 어떤 실명을 밝히지는 않고 청와대 뭐 고위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라면서 이거는 문정인 특보 개인 생각이다 이런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좀 진화 작전이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정인 특보만 봤을 때
청와대에서 그렇게 공개 경고했다라면서도 뉴욕 가서도 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전제는 학자로서의 의견, 개인으로서의 의견이고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라면서 그 스탠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경고를 받고 자기 어떤 그 얘기 수위를 낮춘다면 기존의 그 전제가 깨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문재인 정인 특보의 어떤 말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캐릭터도 굉장히 반영됐지만 기존의 전제를 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발언을 축소시키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일종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사실 경고하려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텐데 이례적으로 밝혔잖아요.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이건 사실은 국내 진화용이죠. 전 내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특보 간의 그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정인 특보의 어떤 발언은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했던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전문을 한 두세 차례 읽어봤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저는 내용적으로는 뭐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일부를 좀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보도하고 본인들의 제목에 맞게 사실 좀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것만큼 한미 간에 혹은 문재인, 그러니까 청와대와 문재인 특보 간에 큰 이견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문정인 특보와 동행한 현역 의원들이 있어요. 화면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의원이 갔고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갔는데 김종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문정인 선생 발언이 서울에서 논란이 되는 동안 정작 미국 친구들은 트럼프의 좌충우돌 성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서울에 대해서 싸늘하다고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합니까? 미국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라도 할까요? 이건 물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김종대 의원은 바로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최근에 어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밝힌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문정인 특보가 왜 워싱턴에 가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의 그 대통령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얘기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터트림으로써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특보의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리 청와대 쪽하고 엇박지가 난다면 이거 문제가 큰 건데 말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로 이제 짜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서로 약간 다리 잡으면 관여와 압박, 대화와 뭐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 주류 언론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종대 의원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니까 김종대 의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이미 한 얘기다라고 한 점도 자신의 SNS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글을 썼습니다. 그럼 반대쪽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왜 적절치 못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거를 대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한미동맹 국권이 지켜져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 특보 한 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언행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말 그대로 혈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도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어떻게 이슈될 만한 발언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한미 간의 문제 아무래도 이제 사드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계기에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김종대 의원의 어떤 의견을 동조를 하고 사실은 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92년이었습니까? 북한의 핵사찰을 이제 대가로 대신 여기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92년에 잠깐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당시에 강력한 후보였던 김영삼 당시 후보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금방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었고 핵사찰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IAEA에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사건, 한미 어떤 군사훈련이 중단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잘 보실 게 노태우 정권 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문정인 특보가 얘기했던 그런 아이디어, 여러 가지 그 전략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뭐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전 내뱉은 하나의 전략 기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상의 문제는 전 없다고 보지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지금 하필 이 시기에 혹은 형식상 왜 이런 모양으로 했을까?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왜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문정인 특보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논란이 있을 여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네. 네. 6.1제 전 통일부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6.1제 전 장관이 또 이렇게 SNS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특보는 말 그대로 특보다. 저 얘기는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날 때 이런 얘기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하는 거지 대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6.1제 전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비판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부적절하다,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경고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이 얘기.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 이 원칙은 재확인했는데 다만 방식과 절차. 이 우리 환경영향 평가 아닙니까? 조기에 배치해야 한다는 미국의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나선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영환 기자,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트럼프가 반응 뭐 경로했다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팩트처럼 얘기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그 따소하게 하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팩트를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뒤에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다음에 지난 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드 지연 논란이 얘기가 됐고 여기서 트럼프가 격노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정부 관계자가 한 언론에 얘기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이 지연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그렇게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경로한 상태가 뭐 지속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짢은 기류가 있었다. 그건 사실이다라는 점은 뭐 정부 관계자 발로 나온 것 같아요. 초기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해서 그것을 미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했다. 이런 정도가 또 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 물론 이번에 이 트럼프가 경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했던 얘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Does that mean that you're disappointed in the South Korean decision to you know, delay the... I don't want to characterize it as that. 사드는 북한의 점령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런 식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고요. 이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에 이어서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 나오면서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실 다른 나라 대통령 놓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로하지 않았다가 더 기사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늘 대선 기간에도 상당히 어떤 그 흥분하거나 분노하고 가짜뉴스다 이것은 페이크뉴스라고 얘기하고 네. 또 최근에 들어서는 그 코미 전 FBI 국장과 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네. 매일매일 해임하고 네. 예. 제가 오는 길에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외신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재미 언론인이죠. 한국 여자분 같은데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경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늘 경로하는 사람이다. 화를 내는 거는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뭐 늘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게 아니다. 두 번째.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하지만 해외 정작 자신이 있는 미국 언론에서는 격려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도 않고 기사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틸러슨 국무장관과 국방장관과 회의를 하는데 현지 시간 8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무부 대변인 얘기한 게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고 그 바로 다음 날 정의용 실장이 우리 그러니까 9일 날 그 브리핑을 한 그런 시점 을 보면은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격려했다는 그 보도가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12일이 지난 이 순간에 격려했다라는 보도가 왜 하필 우리나라 고위 정부 관계자 입을 통해서 한 언론에 흘려졌는지 저는 시기면에서 굉장히 좀 장난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예.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네요. 그 부분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비어 군의 사망, 그리고 이 사드 배치 문제, 또 하나 문정인 특보의 발언, 이런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까지 우리가 마주쳤던 대통령들과 전혀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북핵 위기가 불거진 다음에 클린턴, 부시, 오바마 이 세 명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들과서 만났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정통적인 정치인의 스타일인데 이 트럼프는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둘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과연 북에 대해서 지금은 뭐 최대한 압박과 관여라고 하고 있지만 그 다음날 중국과의 물밑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 약간의 미국과 한국이 삐그덕거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한미정상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문정인 어떤 특보의 발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라는 어떤 강한 단어를 썼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앵커도 지적하셨듯이 원비어라는 미국인의 죽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유감을 포기하면서 이제 어떤 조전을 보낸 그런 측면들도 미국과 정부와 연원을 조금 다독이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한미정상회담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첫 번째는 정상회담인데 어쨌든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조금 더 튼튼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국정 경험 다 해봤는데 해외 순방은 해본 적이 없다. 잘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준비해달라고. 그러면 미국 내 분위기를 미국 언론의 보도나 우리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그게 전부다 이렇게 물론 파악하고 있지는 않겠죠. 정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이해해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